예, 우리 성태현 교수님 참 까칠한 남자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늘 까칠하게 받는데요. 제가 우리 성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 과학자님이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분인 저 곁에 있다는 게늘 사실은 감동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버벅대는 이유가 선 교수님 앞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요. 제가 멋진 남자 앞에서 늘 이렇습니다. 예. 선 교수님, 사실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 과기부를 중심으로 시도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사업은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적정 기술 아니냐, 이러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내가 사회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빙립을 채택을 했는데요. 당신께서는 이 리빙랩 연구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나한테는 이 연구가 인생 연구였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고요. 예, 선 교수님, 일단은 선 교수님께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요. 사실은 이제 제일 쭉 연구를 뭐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리빙랩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이 리빙랩이 어떤 건가를 전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희가 이 격차 사회 격차에서 사회학자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가 연구 개발을 해오면서의 과학 기술자로서의 어떤 재능 기부라는 기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꾸로 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저한테 큰 보람이 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교통 약자들을 위한 건데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면 시인성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자들에게 저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르게 원래는 시인성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치를 연구실에서 하고 그 연구에 대한 거를 현장에 적용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연구였는데 사실상 이 리빙랩은 처음부터 현장 적용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현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리빙랩의 개념을 보면서 아 이거 좀 굉장히 새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빛은 밝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은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과 어깨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적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어깨에다 하니까 작업을 할때 눈에 부신다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 어깨 위치도지만 밝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작업자들한테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복에 발광 키트를 어떻게 붙이는가 좋은가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작업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깨에다 했던 것들을 이제 가슴에다 붙이게 되고 근데 가슴에다 붙이는 것도 우리는 될수 있으면 높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높이 오면 눈에서 부시니까 좀 낮게 해달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그분들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하나 조금 더 이제 리빙랩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는 거는 현장에 대한 문제를 발굴한다 해서 현장에서 소리를 듣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는 거를 현장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설명해줌으로써 현장 사람들이 아, 이런 기술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참여할 때 현장 있는 분들이 참여할 때이 기술이 뭔지를 모르고 참여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길을 갈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아,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리빙랩의 참 좋은 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과제를 진행하면서 네. 60번의 현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 36번, 두 번째 해는 24번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서로 다른 양쪽이 만났을 때에 서로 이해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말씀해 주셔요. 사실 처음에 이제 가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이제 서울시청도 갔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양대가 송동구에 있으니까 송동구청을 가게 되고,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는, 이제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이제 야간 작업자님들, 이제 환경미화원님들에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분들이 벌컥 이제 화를 좀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 너희들이 연구비를 받았는데, 왜 우리를 이용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드리러 왔는데, 돈은 너희들이 받았고, 너희들이 연구원부를 하면 되지, 우리를 이용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좀 피해의식, 좀 안 좋은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좀 많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방법보다는 꾸준히 우리가 방문했던, 꾸준히 우리가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우리의 그 열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런 계속적인 그런 컨택과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얘네들이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진정 우리를 원하는 위해서 해주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걸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끝나고 이제 장관상 수상을 우리 대상이 됐었죠. 예, 과제가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상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이 상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그 학생들에서의 제가 거꾸로 감동받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연구는 리빙랩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논문이 나오기가 어렵고 무지하게 힘든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학생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가라 그래서 그렇게 1년에 36번 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새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 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보람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보상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간 거는 정말 미비했고 거의 우리 학생들이 이런 리빙랩을 위해서 애썼던 부분들이 좀 있죠. 제가 저희들도 이제 새벽에 나갔는데 다 나중에 모였을 때 그분들 얘기가 결국 이 안전 문제보다도 네. 냄새 문제가 굉장히 네. 중요한 그 수요였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 조금 해주시고. 그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야간 작업자님들의 그 의복을 매일 세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우리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또 땀에 이게 쩔이게 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통기성, 이거를 이제 이 통기성을 좋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서 알게 됐고, 참 어려웠던 게 방수는 하되 통기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재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가, 이 과제 자체가 에너지 하베스터를 붙이되 현재 있는 에너지 이 야간 작업자의 작업복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 공기를 얹어도 막 무게가 있으면 있을 텐데 뭔가를 얹었는데 지금 현재보다 무거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소재 개발이 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개발을 가벼운 거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무게는 줄였어요. 무게는 줄이고 에너지 하베스터를 붙임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줄였는데 386kg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자분들께서는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감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가볍지만 작업하신 분들은 무겁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 방수성을 유지하면서 뻣뻣한 거를 좀 바꿨고요. 또 하나의 어려웠던 부분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핏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세종에 있는 분들은 좀 작업자는 풍성해야 된다 하시고
이걸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소재를 좀 신축성 있게 하는 걸로 이제 바꾸게 되고, 이제 주머니를 필요로 하다 해서 주머니 어디다 붙이냐, 그래서 왜 주머니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묻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넣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퍼를 달아드리는 게 좋겠다. 아 지퍼로. 네, 그래서 지퍼를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구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이 뭐 처음부터 지퍼 달면 되지, 하지만 또 그게 아닌 게 사실은 이제 현장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 야간 작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과제 할 때도 다 리빙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모든 과제가 다 리빙랩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테스트베드하고 시범사업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마 연구사님이니까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 리빙랩에 대한 이제 미팅을 연구자들과 같이 해보면 테스트베드다, 뭐 시범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각자 다 다르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빙랩은,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닌데, 제 생각하는 리빙랩은, 사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고, 현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서, 이거는 시범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닙니다. 바로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제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조달청 사업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조달청 사업에 선정이 될 때까지는 이게 바로 상용화가 돼 있는 문제까지 연결이 돼야만이 조달청이 되겠죠. 사실은 그 우리 선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연구자님을 대표하는 분이셔요. 연구자님들 중에서 리빙랩을 내 연구는 앞으로 내 연구는 다 이제 리빙랩이다라고 표방하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연구자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꽤 많을 겁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리빙랩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연구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현장을 두드릴 수 없는 용기가 이 성공적인 리빙랩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이 리빙랩의 연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리빙랩은 힘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것이 필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연구가 된다면, 그 남들이 얘기할 때 열심히 한 연구의 결과가 성공은 했어도 결국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버린다는 거죠. 본인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려고 한 생각이 없이 이 기술이 분명히 현장에 적용될 거고, 그리고 그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현장을 적용해보지 않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결국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장을 볼 수 없는 뭐 연구도 있겠죠.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차지하더라도 대부분이 현장에 있기 마련이고, 모든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은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면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가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음번에 다른 연구할 때도 이제 현장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유를 갖고 들어가면서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도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를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에는 이제 비 오는 날도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걸 보면서, 아, 그때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지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거구나. 라는 그 부분이 이제 이해되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난 그다음부터 쉽게 또 가게 되고요.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도 연구를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저희 실험실을 찾아왔어요. 요번 주에. 예. 그래서, 첫 번째 너무 고맙다. 이런 연구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개선점, 거기다 설문조사에다 쓰게 되는데,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제품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그걸 미리 거기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직접 우리한테 와서, 그 불편한 부분을 얘기해 줬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현장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고,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일이니까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사례를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동하게 됐고요. 저는 우리 승 교수님을 뵈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자가 현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고, 취약계층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또 두 번째는 정말 이런 크리스찬이 어떻게 앞으로 이런 길을 갈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정말 그 타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정말 남을 갖다가 내 마음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당신께서는 연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크리스찬이 보이는 그 길을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항상 울컥합니다. 앞으로 연구자님한테 좀 이 리빙랩이란 뭔지, 그리고 당신들이 앞으로 리빙랩을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부분, 어려움이랄까, 아까 말씀들 하셨어요. 리빙랩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왜 리빙랩 길을 가야 되는지 조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셔요. 예. 리빙랩은 어렵지만 보람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연구를 하는 것은 답을 모르고, 문제를 모르고 답을 쓰고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장의 소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소리가 그 겉으로는 문제인 것 같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 그 안쪽에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Beyond PBL, 이렇게 PBL이라고 이제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주어져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더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를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Problem Developmen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됩니다. 뭐든지 문제를 발굴해야 된다. 학부 학생부터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리빙랩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발굴하는 게 그 사용자들 현장에서의 소리만 들어서는 그냥 주어지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용자들보다 현장보다 더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 없이는 절대 리빙랩 이 연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곧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연구자가 발굴해야 된다. 그래야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예. 오늘 승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저는 승 교수님을 시작으로 리빙랩을 하시는 연구자님을 시리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 승 교수님을 연구자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제가 영광이고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